너 언제 죽었어? 무덤은 있어? 안 화장한 거야? 사진은? 사진이라도 남아있는 거야? 하진아! 태어나자마자 죽었대. 난 그 쇼크로 기억상실에 걸린 거라고. 엄마가 그랬고. 아직 아이 낳은 기억은 없어. 나도 다 기억해서 말해주고 싶은데 그 기억은 안 돌아오네. 사진은 없어. 무덤도 없어. 나 병원에 입원하고 정신없던 때라 엄마가 수습했다고만 들었어. 이제 빨리 가. 정말 이러다가 쫓겨날 거야? 이 자리에 오르려고 8년 동안 일만 했다면서. 빨리 가. 아버지 때문이야? 8년 전에 너 그렇게 거짓말하고 도망친 거 아버지가 시킨 일이야? 아니야. 그럼 누군데? 너 스스로 그렇게 했을 리는 없잖아.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 문제야. 제발 그만하자. 그래. 너한테 그렇게 힘든 일이면 말하지 마. 더 묻지 않을게. 내가 알아낼게. 지금 무슨 소리야? 넌 이대로 살아.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. 네가 왜 그랬는지, 너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, 내가 모르는 게 뭔지, 왜 내 아이가 태어나고 죽은 것도 지금껏 나만 몰랐어야 하는지도 내가 다 알아낼 테니까. 그만하자. 하지 마. 그냥 이대로 살아. 내가 싫어. 내가 이대로 지내고 싶다고 하잖아. 왜 더 알아봤자 후회만 할 텐데 왜? 누가 후회하는데? 네가? 아님 내가? 나 때문이면 그럼 더 내가 알아야.